경제 한파가 거세지면서 내년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1.8%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한국개발연구원은 2020년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1.8%로 예상했습니다. 지난 5월 상반기에 제시한 2.3%에서 0.5%포인트 하향 조정한 겁니다. 주요 기관들의 저성장 전망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잠재 성장률이 대략 2% 내외라면 1.8%는 그보다 하회하는 것이어서 내년은 경기 둔화 국면으로 진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